윤석열 예비후보는 기존 망언을 새로운 망언으로 덮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로 기존 잘못을 덮는 특수부 검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바람, 부정식품 바람도 못 알아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부흥을 기원하는 일본조차도 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인 7단계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편리함과 환경의 절충점이라는 철학적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졌으며 탈원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속화됐습니다. 또한 이후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어졌습니다. 이웃나라에서 발생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자재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먹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의 대선 출마 선언식 모습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취재진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잘 모른다, 공부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수원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리는 성장 드라마를 찍는 곳이 아닙니다. 만반의 준비와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에 도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경험 없어도 공부만으로 세상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진 사법 엘리트 출신의 오만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는 앞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비전과 미래를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와 자신이 없으면 국가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검찰 감사원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치검찰, 정치감사원을 인증하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낸 두 후보가 있습니다. 조직의 비상 상황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최재형의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시킨 사건들이 없었는지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